본 방송에 비하면 마사오는 차라리 순결합니다. 미성년자 분들은 청취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세요. 벙커원에서 잘리기 딱 좋은 방송. 지하철에서 혼자 듣다 미친놈 되는 방송. 운전하며 듣다가 사고 나는 방송. 혹시 너니 물어보면 잡아떼야 하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와우.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루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아,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빡가능님 모셨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흩날리는 벚꽃 아래서 오서 홀라당 벚꽃 노는 진정 폭류를 즐길 줄 아는 벚꽃 놀이의 마스터 나체주의자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벚꽃 아까 옆으로 지나가는데 젖꼭지가 보이더라고. 도드라니 냄새가 여기도 나요 지금. 아 이게 그 냄새야? 아 그러게. 자, 오늘도 방통대 벚꽃 아래에서 벚꽃 놀다가 경비한테 쫓겨난 빡가랑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 나 진짜 들어왔어 내 씨. 네. 여러분들 봄에는 뭐하고 노세요? 업다님은 내가 알기로는 봄마다 노상에서 단소 붙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 단소라고. 짧은 단 단소 붙이죠? 계속해봐 그래. 예, 업다님 단소고 저는 대금이고 껄리면 꽈리꽃으로 해야 되는데.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진짜 아, 내가 솔직히 꽈리는 사실 인정 못한다. 아, 나이 들면 꽈리고추처럼 되지 않나요? 꼬불꼬불꼬불 되고 오이고추 정도로만 해주면 안 되냐? 내용물 없어지잖아 나이 들면은. 아 근데 이상한 게 네. 대금이면 빡가는 다리보다 긴데? 아 그럼 얘는 그러니까. 다리가 아니라 그걸로 걸어다니는 거구나. 저 풋고추예요. 아하. 군대 있을 때 다리 절단으로 의거자 제대한 거. 뭐 이가 아이고야.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죠. 그렇네요. 자 다음으로 네.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네, 안 되는 거역다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타이밍 틀렸어요. 예, 안 되는 일은 무슨 지랄을 해도 안 된다고 믿는 남자. 빡가능에게 비아그라를 먹이고 찍찍이를 받은 다음 파워링을 채워도 3분 안에 싸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믿는 남자. 네. 김진 씨에게 딴지 뮤직이 대박 나거나. 잠깐. 네. 네. 3분이면 네. 약이 들었다. 그렇지. 보통 30초에 끝나는데. 야. 김진 씨에게 딴지 뮤직이 대박 나거나 혹은 온라인 바카라에서 대박이 터지는 일은 가능해도 팟캐스트에서 하이피델리티가 과거거를 이기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남자.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 새끼 변절자야. 예, 저는 이완용 좋아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박세롬이에게 의정부시 공감 라디오 선발전 심사위원을 나가도 우리를 안 닮은 남자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해주는 남자 거의 없답니다. 근데 왜 껄리면 소개 안 해요? 아, 네, 껄리면. 아, 오이고추 인정하는데, 모든 고추는 고개를 숙일 야. 뿐. 절대 직각으로 서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남자. 아, 모든 고추는 고개를 숙이는구나. 다 아래로 달리죠. 아, 이거, 이걸 진짜 검증단을 모아서 예. 검증을 한번 해보는 거 같아요. 자로 한번 재볼까요? 누가, 아니, 누가 검증을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거. 아니, 가능하신 분에게 제가. 예, 예.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안 될걸요? 상상을 했다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껄림이 서도 15도를 넘기기 힘들다. 예. 저는 180도예요, 저는. 180도. 야. 우리 손잡고 비뇨기과 가가지고 정확하게 재고 달고 네. 아 근데 빡가능이 180도라 그랬잖아요. 네. 쟤는 꼴리면 물구나무 서서 물구나무 서서 오줌 싸야겠어요. 빡가능이 아니죠. 싸면은 코에 들어가요. 아 기계 체조를 했어요. 아 기계 체조를 다리가 그 다리가 아닌 건 아시죠? 그럼 힘이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죠. 예. 그렇게 힘을 많이 쓰니까 30초를 못 버티는 거지. 마루 같은 건 못 하고 뛴들. 자, 네. 마지막으로 불행하게도 아 불행하다 개정신들 사이에서 예. 앵무새가 된 여자 네. 박세롬이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방통대를 지나가는데요. 네. 인기척이 느껴지던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조그마하게 볼링공 어쩌고 그러시나. 씨발 누군지 알겠다. 박세롬이는 네. 사실 누대가 아니에요. 어머 집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집에
수집하는 걸로. 네. 네. 제가 못 들어서 네? 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굉장히 덜렁대는 분이신가 봐요. 옷을 어디에 놓고 오셨는지 덜렁덜렁거리면서 여하튼 네. 수줍은 모습이시더라고요. 네. 빡가능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화가 납니다. 대금은 아니었어요. 이거 누가 썼어? 이거 누가 썼어? 대박. 누구겠냐? 이거 누가 썼어 이거? 대금이 중간에 그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네. 물이 새지 않습니까? 대금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 그 네. 구멍이 주사바늘일 수도 있어요. 바세린을 넣은 예. 남자 이렇게 알고 있겠고요. 저희가 마지막 인간 바세린 씨발. 네. 아 저는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오이고추. 딴지 라디오의 아, 공식 네. 장동건. 아하. 그럴 거예요. 노란 거. 아, 반갑습니다. 장동건. 네. 이거 끝까지 포기를 못해. 우리 우리 조금씩이잖아 서로 네. 양보하는 거더니. 우리 비난의 수위를 아, 조금씩만 낮추고 서로를 조금씩만 핥아주면 우리의 상처를 조금씩만 보듬어주면 그러니까.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방송에 같이 가는 건 서로 칼을 들고 마음을 찔릴라 그래 계속. 너희들 씨발 다 유언 그 유언춘이냐 그거? 연쇄 살인범이잖아. 유언춘이요? 유언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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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새끼들아. 오원춘이랑 그런 저랑 헷갈렸어요. 예. 어쨌든 눈빛들이 다 그래. 제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날만 기다려요. 그렇지. 이날 다 풀려고 막 이 악몽 왔어요. 우리 수요일 날 원래 녹음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업다님이 빵꾸를 했어요. 회사 사정으로. 예,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긴급하게 네네. 번개를 쳤어요. 오늘 거의 업다님이 술을 산다고. 30분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댓글 반응 입질이 오나요? 없습니다. 내가 교만했다. 그렇지. 사실 병신들 노는 게 보기엔 재밌어도 같이 놀면 나도 병신 되거든. 그러니까 예. 뭐 굳이 여기 와서 같이 놀고 싶겠어요. 그래요. 아 나는 여자분이라도 한 분 와서 얼마나 좋아요. 박세로미를 좀 지켜줬으면 오늘 얘 우리랑 마셔야 되잖아. 그렇죠. 창피하지 네, 뭐. 않을까 나는. 어떡하겠어요. 가긴 어딜 가. 자 죽을 것 같고요. 박세롬의 엔진 저 박세롬의 지금 표정은 자 우리 첫 번째 순서 네. AS 시간 뒤치기 시간으로 한번 그렇죠. 넘어가 보죠. 예. 아 2주의 뒤치기는 잠깐만요. 슝 네. 해야지. 아 슝 해야 되나요? 자 뒤치기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슝. 2주의 뒤치기. 그거 제일 토하겠다. 그렇죠. 댓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럴 걸리면 슝할 때가 제일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2주의 뒤치기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하도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반말로 해달라 욕해달라 뭐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후배 위하는 선배 네. 아, 후배를 위하는 선배 네, 후배 위하는 후배 선배. 선배가 아니고 그렇죠. 발음 띄어쓰기 조심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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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위하는 선배 성기경으로 변신을 해서 네 한번 그 좀 잔잔한 음악을 깔고 네. 저의 이 목소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큐. 여기 음악 좀 깔아줘요. 알겠습니다. 이상한 거 깔지 마. 아, 네, 깔아. 이 박사 이런 거 깔지 마. 네 진행할게요. 안녕. 나는 2주의 뒤치기를 진행할 후배 위하는 선배 성기경이야. 뭐 별명은 말 안 해도 알겠지. 난 남사스러워서 직접은 말 못하겠어. 우리 방송 듣는 변태 중에 반말로 욕해달라는 애들이 많아서 진정 우리가 이 청취자를 위하는 하이브리드 병신 방송이잖아. 그래서 반말로 할 거야. 혹시 내가 말이 너무 심해져도 열받지는 마. 컨셉은 컨셉일 뿐이니까. 그리고 누가 쳐 들으랬냐. 아무튼 세상에 병신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 우리 방송이 팟캐스트 2등 먹는 거 보고 난 솔직히 놀랐어. 거의 없다의 무리한 성시경 흉내. 근데 편집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예. 2회차 방송 업로드가 늦어져서 네. 짜증나신 분들이 있어요. 커피닷이라는 분은 팟빵에 영진공 게시판 가셔가지고 빡가는 자르고 김태형 데리고 방송하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미안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김태형이 빡가는보다 더 게으르고요. 걔가 딸딸이도 더 많이 칩니다. 아 가끔 네. 아무도 없는데 퇴근하려고 내가 문을 잠가요. 보통 편집부가 먼저 퇴근하기 때문에 우리 편집 사람 없다고 생각해서 문장으로 문탁 열잖아. 헐레벌떡 손을 갑자기 올리시더라고요. 이랬던 손을 올리면서 뭔가 일하는 척. 저 그거 네. 사실 많이 봤어요. 컴퓨터 화면 갑자기 전환 시켜놓고 뭔가 했던 거야. 그 옛날에 녹음실에 USB에 파일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문 딱 열었는데 김태용 씨 갑자기 손이 좀 근접 있었던 거. 근데 뭐 그 새끼도 지금 그 자리에 네가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박세롬이한테까지 걸리니야. 태용이가 사수잖아. 그러니까. 자 어쨌든 네. 2회차가 저희가 퍼블리싱이 좀 늦었어요. 미안해. 왜냐하면 이 퍼블리싱 된 지 얼마 안 된다. 야 그 와중에 지금 방금 미안해. 아 그랬어? 야. 뭐 이런다고 태용이가 네. 특히 용서할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빡가능의 편집이 좀 늦었는데 자, 왜 빡가능의 편집이 늦었는지 1번부터 3번까지 보기 중에 진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편집은 쌩까도 1일 1달은 포기 못한다. 폭달하다 늦었다. 이건가요? 네. 십새끼야 네가 1번이라고 어떻게 해. 2, 3번을 못 읽잖아. 자 다음 소개. 네, 폭달하다 늦었답니다 여러분. 예. 아우 저 새끼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한 새끼인 것 같아. 야, 잘 알고 있으시네요. 야, 그래도 할 수 있는 니들이 부럽다. 아 예 그렇습니다. 아, 딴지 게시판에 늙어버린 미소년 우리 기획자시죠? 네. 우리 썸네일 다시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빡가는 사진에 얼룩 잊지 말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 머리에다가 지구본 지구본에 눈 걸어놓으면 되겠다. 눈, 코, 입만. 네, 지구본을 걸어달랍니다. 지구본 얹으면 씨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아니 네. 나 그 곰돌이 괜찮아. 곰돌이? 그 곰돌이 테드 괜찮은 게 세 개 중에 하나는 귀여워야 될 거 아니야? 셋다 그러면 어떡해. 아 그럼 그래 사실. 그냥 전태 가면으로 바꾸면 네. 이제 극혐으로 갈 것 같아 이제. 아무튼 그래. 각종 게시판에서 저희를 먼저 존나 빨아주신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보다 미친놈 대단한 한머리. 네. 이분도 한머리 하시나 봐요. 네. 언론사 설립 취지에 이렇게 부합하는 방송 없다고 하신 괜찮다 소독했다. 딴지 라디오의 본격 하드코어 방송이고 지금 이 방송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 날 지경이라는 생귤 아빠님. 네. 저 사모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사모님이 이 방송 듣고 전혀 놀라질 않았대요. 네. 그래서 본인이 놀랐다고. 게스트를 한번 게스트 한번 오시는 거. 그 미장원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밀릴 거야. 우리가 밀릴 것 같아 정말. 장난 아니야 아줌마들. 아무튼 뭐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세요 우리 생귤 아빠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개방적이라는 게 뭐 좀 늦긴 했지만 35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즐기시도록 하시고요. 네, 성인용품은 해외 직구가 쌉니다. 네. 그럼 네, 참고하시고요. 본격 인생 낭비, 재능 낭비, 트래픽 낭비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이 방송이 암도 고칠 훌륭한 방송이라고 해주신 좋은 친구 이인님. 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빡가는 미친 짓 보느라고 암이 생길 지경이에요. 아까 저 새끼가 단소를 꺼내는데 힘들었어요. 이 방송 때문에 딴지 영진공 책을 구매하셨다는 분이 계세요. 코카루님이신데 근데 여기서 그 인세 받을 사람이 저거 껄림밖에 없죠. 저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네. 그나마 1%니까 얼마죠? 그 책이 권당 16,000원? 그러니까 15,200원 10% 할인해서 우리가 권당 우리가 152원씩 받아요. 아유 뭐 그거라도 어딥니까? 이게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 공을 많이 붙여야 된다. 만 권은 팔려야 되네. 만 권은 껄림이 딴지형 지금 책 얘기만 나오면 이 멘트가 자동으로 나온다. 미친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꾸 그리고 거의 없다는 지난주에 전화도 했어. 형님 인쇄 언제나 시발 이거 팔려야 들어오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책 사주셨다는 코카루님 빡가능이 고맙다고 전해달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웃느라고 주차장에서 못 내렸다는 존나님. 네 운동하다가 운동하면서 듣다가 오느라고 변사체 될 뻔했다는 바다달팽이님도 계시고요. 점점 아군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웃다가 살에 걸려서 토했다는 비애향기님도 계시고요. 4시 특집 한번 해달라는 째바리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딴지스러운 방송이라는 새로운 길님. 그리고 깨끗한 내용이 거의 없는 가운데 버티고 있는 박세롬의 멘탈이 대단하다는 없다가 짱님도 감사합니다. 근데 세레오미 씨는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니죠. 즐기고 있어요. 얼굴이 살짝 홍조가 되면서 좀 느끼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거 성희롱. 그거 성희롱.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모니터 할 때 귀에다 그냥 얹잖아요. 근데 저걸 지그시 더 깊숙이 집어넣고 있어. 목소리를 선명하게 아주 예민하게 들으려고 뭐 하나라도 놓칠까 봐. 달팽이와 고막에 거의 달뜰마디 이어폰을 쑤셔 넣고 계신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은 박세루미님의 속옷과 양말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브라삭스님. 브라삭스님께서 여지없이 또 박세롬이 빨아주셨고요. 근데 소개는 안 할 거예요. 네, 둘이서 알아서 하시든가 하시고요. 우리 방송 까신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도 두목격으로 까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성함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김진 씨라고. 페이스북에다가 중앙일보 농객이죠. 가거걸 언제 망하냐. 이 후배가 그 가거걸 런칭했다고 딴지에 글도 올린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 글을 끝까지 못 읽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거보다 네. 한 문장 읽고 잤어요. 아 그러니까 네, 잠이 저절로 와. 어, 잠안올 때 이거 보면 될 것 같아. 인생에서 너무 인생이 너무 재밌고 어, 다시 한번 쉬고 가고 싶다. 아. 어, 좀 늙었다. 그러면 그걸 딱 읽으면 바로 명상의 시간으로 그렇죠. 빠져듭니다. 아, 끝까지 읽으면 동면도 가능해요. 네. 어, 이제 내가 이제 굳이 내가 어. 너클님이랑 싸울 이유가 없네요. 아, 아 이분은 좀 태생적으로 재미가 없으신 분 같아요. 아니 원고대로 읽어. 아 그러려고요. 여기 태생적으로 재미가 없는 새끼인 것 같다. 이렇게 살았잖아. 왜 갑자기 약해지지? 아니 애아빠란 얘기 들어가지고 뭐라고? 어. 저만 보면 계속 새롬새롬새롬이 새롬이라서 새롬나 이런 소리. 그것도 뭐야 어디서? 아, 이거 정신이 없으신 분이야. 아무튼 뭐 하이피델리티는 얼마나 버틸 것 같는지 어,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재밌게 좀 써주세요. 네. 끝까지 읽게요. 그리고 2회차 방송이 솔직히 재미없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덕후 내일은 내일 하자 구르는 낙엽님들 뭐 그렇게 잘하면 니들이 한번 해보시든가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매번 웃깁니까? 할 때마다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아, 난 할 때마다 쓴다. 그렇지 아래쪽 15도로 서겠지. 믿기질 않겠지만 나 아직 안 죽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 그리고 민경춘님 네. 아 이분은 글의 내공 병신 능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네. 어, 진행자들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빡가는 거 꺼레기는 무한 칭찬하면서 박세롬이는 구박한다. 아.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뒷마운트 포지션을 허락한 껄님 앞 뒤에서 잡아주실 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또 박시합 정도면은 체급이 맞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어, 나 치질 있다. 그렇죠. 하지 마라. 네. 피가 난다. 그 피가 순결해서 나는 피가 아니에요. 네. 자 프레파라손 요즘 바르고 있다. 아 씨발. 그리고 뭐 똥이 샌다는 헐거운 발언을 하신 빡가능이 혹시 아, 모였으니까 혹시 이 방송이 게이 방송 아니냐 아,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그 발 앞에 비누 좀 주셨습니까? 나한테 물어봤니? 네, 아 제가 마운트 포지션 해드리고 싶어도 꼬랄님하고 저하고 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 빡가능은 되겠다. 위로 180도 서니까. 되겠는데? 상상하게 만들지 마. 아, 아무튼 아, 어디선가 네. 통계를 냈는데 어, 일반 남자 3명 중에 한 명은 게이래요. 뭐 누군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네, 저희 중에도 아, 어, 그래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피가 나는 이유가 있었군요. 꽃이 폈다 그러잖아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항상 윤활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프레파라손. 그리고 어, 이번 주 병신의 전당 어, 캐나다 불알님께 드리겠습니다. 어, 어. 이름부터가 병신의 전당에 다 어울리네요. 그렇죠 이 친구래 이분이 어, 신음소리를 굉장히 병신같이 아. 리드미컬하게 그랬다 섞는 아. 능력이 있어요. 에휴. 혹시 뭐 박세롬이가 선물 보내준다고 해도 주소까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휴. 선물로 가는 건 먹다 남은 요플레가 아니라 고소장입니다. 절대로 주소까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성 청취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어, 예.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세 분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 아, 일단 치즈 파니니님은 어, 자기가 스캇 애호가 아니라면서 어. 굉장히 억울해하셨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 우리는 후, 어, 저기 치즈 파니니님이 스캇 애호가라고 그렇죠. 했어요. 스캇. 그렇죠. 그건 타령이고 타령 씨. 아무튼 재즈 좋아하시죠? 어, 굉장히 닉네임이 풍경 있는 거 보니까 재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스캣 애호가라고 하신 거고요. 하지만 항생제는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똥엔 세균이 많아요. 똥똥이라고 하죠. 네, 뭐 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재경재경이라는 후배님, 후배 자꾸 후배님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컨셉 때려쳤는데 죄송합니다. 재경재경이라는 분이 어, 이렇게 감동적인 방송은 처음이래요. 아~ 하루에 세 번씩 돌려듣고 있고 너무 좋대요. 아. 참고로 저 여자 사람입니다라고 아. 하셨는데 이런 분을 넷카마라고 하죠. 아 이런 전문 용어. 다음 주 바른말 고운말 거리 하나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넷카마. 네. 네. 저장해 놓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빠들이 이렇게 쉽게 믿지 않아요. 아 이 저희 청취자들 중에 병신들이 많아가지고 어, 여자라고 주장하는 새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인터넷 같은 데서 레이싱걸 사진 같은 거 찾아서 올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VPN 돌려도 소용 없어요. 찾아가서 존나 때릴 거예요. 여자분이라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어, 니네는 더러워 너클볼로 화이팅이라고 쓰신 분이 있어요. 오혜경님. 네. 아, 이분 조금만 더 이뻤으면 제가 열받을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 실명까지. 아니 아름다우신데 네. 아, 제 취향은 아니더라. 아, 그래서 열받지 네. 않았다. 근데 우리 솔직합시다. 솔직히 오혜경님도 너클볼로 재미없잖아요. 그래. 네, 우리로 좀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혜경님 전 아니에요. 어. 저 조금만 마음을 열면 아 그럼요. 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럼. 그리고 네. 축복과 한이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좋아요.
그리고 너클볼로한테는 해비조가 있어요. 아, 오희경님 혹시 해비조 이길 수 있어요? 해비조님이 키가 190이에요. 절대 못 이기고. 저희 셋이 190이 아 넘죠. 훨씬 넘어. 훨씬 넘죠. 2m가 정말 2cm 빠진 2m 정도. 아 그렇죠.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얘기하고 다음 주 영진공 방송 때 아마 쳐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그래도 너클볼러랑 잘 되는 골은 못 보겠어요. 네. 네. 아무튼 해비조님 이길 수 없으면 가업 걸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제가 페이스북 댓글 딱 하나만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미란이라는 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가거 거를 들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없다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하시고 하트 찍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좋게 들리는 거는요, 여기 두 분 이분 목소리들이 너무 개판이라서 제가 좀 더 좋게 들리는 것도 있어요. 네, 원래 진흙 속에 진주가 박혀있는 범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 인용을 할 거 뭐 좀 보고 하라고. 아, 나 지금. 아, 제대로 표현한다면 똥 속에 박힌 옥수수 한 알. 아. 이 정도겠죠. 너는 똥이고 나는 옥수수냐? 아, 그런가?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내 치절이 걸린 것 같아. 나? 이 똥 같은 너희들 때문에. 근데 빡가능님 목소리가 제일 멋지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인위적이다. 아, 이거 지우 자신은 뭐야 이거 안 돼. 이거 네가 니, 대본 네가 썼니? 예. 나 이렇게 제가 했어요. 아, 씨발. 야,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네. 자, 아무튼 후배 위하는 선배 성기경을 때려치고요. 네, 다음 주도 거의 없다가 2주에 뒤치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바른말 고운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자, 이번 바른말 고운말을 맡은 우리말 성애자 속잔치 빡가는 인사드립니다. 아, 노엄 게스트보단 좀 약한 것 같아. 슬렌더가 우리말이니? 자, 지난해 제 무엇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큐. 아, 이분 취향이 약간 로리 쪽이라서. 아, 정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아니 저희 네. 저는 슬렌더 쪽이라고 얘기하면 아, 네. 오케이. 로리는 아니에요. 아, 근데 보통 슬렌더들이 다 로리 중에 있죠. 아니. 키시 아이노. 아, 저는 키시 아이노겠죠. 슬렌더. 아하. 여기서 말하는 슬렌더란 유럽이나 아프리카가 아닌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상단부에 볼링곡 두 개가 아닌 조색 밀감과 조색 밀감과 야. 건포도 두 개가 위치하는 겁니다. 너 진짜 이거 우리 마누라 들으면 나 좋대. 10회 하기 전에 빡가는 건 정말로 전자파지 탈 것 같아. 예, 하단부 역시 수박 두 통이 아닌 참외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성인이나 엄마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분이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엄마의 유전자. 예. 엄마의 유전자. 한 가지만 좀 첨언하고 예. 싶어요. 근데 타고난 체형이 있는데 성장기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불량했다. 이러신 분들이 기량이 만기하지 못하고 성장이 끝나버리면 또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아, 가능성이 있는데 못 먹어서. 그렇죠. 그냥 잠재력에서 끝난 거죠. 영양분이 안 들어갔구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애를 낳으면 안 돼요. 네. 이게 무슨 뭔 논리야? 너희들 내가 산으로 가. 야, 너 아프리카 가봤어? 아프리카 장난 없어. 아 진짜? 그래. 아 걔들은 또 흑형 흑마이잖아. 그 아프리카 가면은 없다니 머리가 두 개씩 달려 있다고. 이거 두 개 달면 허리 디스크 생겨요. 자, 이와 반대편에 위치한 현상을 육덕, 거유. 빡가능이 좋아하는 거다 이거. 서양, 풍만. 글래머가 있습니다. 아, 빡가님 이 다섯 단어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거유요. 거유 아닐까요? 내가 저 새끼한테 바른말 고운말 맡긴 거 잘한 것 같아. 조만간에 달려갈 것 같아 저 새끼가. 자, 슬렌더는 아직 인지도가 덜한 편이지만 이상하게도 껄림 같은 마초들에게 고호 본능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EX 키시 아이노가 있습니다. 키시 아이노. 딴지 그룹의 B컵 좌파 김태용 PD가 이런 체형을 아주 아주 좋아한다고 전해집니다. 아, 김태용 본인도 B컵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B컵이요. B컵이죠. 네, B컵 맞아요. 풍만하죠, 김태용이. 네. 105B. 아, 네. 사이즈로 치면 이긴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브라삭스님의 환상을 깨지 맙시다. 아, 그래. 그래요. 네. 이상 슬렌더였습니다. 네. 존나 이상하게 끝났어.
자, 다음 바른말 고운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큐. 얼마 전에 삼성에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나 개시했습니다. 예, 밀크죠. 밀크죠. 네. 네. 우유. 아, 그 우유. 네. 뭔 상황이야? 여기서 말하는 우유란 젖소의 유방을 손으로 부여잡고 지그시 압력을 주면 삐지직 삐직삐직 나오는 흰색의 액체입니다. 아, 저기 그 저기 동물한테는 유방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 네. 뭐라고요? 저탱이라 그래요? 아, 그렇죠. 그래요? 아, 저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탱이라 그래요? 저속하지만 저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 주둥아리나 아가리라 그러고? 아, 그렇죠. 어, 그렇구나.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 만점의 간식입니다. 아. 현대 식품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재료로 아하. 빵, 치즈, 빨아먹는 아이스크림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우유는 일본 AV 산업에서 굵직한 카테고리를 점령 히트 상품이기도 하죠. 아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분이 먹고 자란 네. 업다님의 필수 검색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경우 손이나 입을 이용해 흡입을 합니다. 아. 보통의 경우는 나오지 않으나 출산 전후의 여인들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허나 그 양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아. 양이 많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분양하기도 하고 중고장터에서 팔기도 합니다. 야, 없는 게 없는 중고야.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의 주요 고객은 그럴 걸림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오늘도 오늘 출근 전에 이거 한 점 복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맛이 어때요? 아, 맛이 어때요? 아까 전에 뭐 드시더니 어, 아, 커피에 타서 먹는 게 그거였구나. 어, 라떼잖아 이렇게 먹어요. 섭니다. 그러니까. 놀랍다. 그 영양이 이렇게 많아요? 이야, 비아그라나 무슨 정력제인가 봐. 아, 어지러워. 네. 맛이 어때요? 나 지금 땀 나는 거 봐. 이거 이렇게 하죠. 예. 이건 사실 진짜 수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지금 너 나보고 대본에 바로 뽑아 먹으면 체온과 비슷해서 먹기 좋은데 식으면 살짝 비린 맛이 나요라고 네가 대본에 이렇게 써놨지만 와 내가 진짜 이걸 진지하게 빨면 아. 민사로 갑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죠. 이거는 뭐 다 했고 예. 개새끼야 이런 거. 아, 대본을 제가 쓴 건 이제 대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맛은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네가 썼어. 내가 안 썼어. 바로 뽑아 먹으면 체온하고 비슷해서 먹기에 좋은데 식으면 살짝 비린 맛이 납니다. 농도는 매일매일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한 겁니다. 네. 제가 입에 쫙쫙 붙네요 진짜처럼. 이상 우유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내가 다음 주까지 중고나라 빡가는 아이디를 내가 닉네임 찾아놓고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새끼는 아마 다중인격장인 것 같아요. 자. 지가 써놓고 지가 안 썼다 그러고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안 썼어요. 살려줘. 네가 쓰는 거 내가 봤는데. 이상 바른말 고운말이었고요. 예. 자, 다음 순서 2주의 가능으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슝.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빡가능의 이주에 가능입니다. YTN 뉴스입니다. 보수단체 대표들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고 인양 과정이 위험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대표들은 서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은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이 단체는 자유청년연대라는 곳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의 성함은 장발정이란 분이 이 단체를 이끌고 계세요. 장발장 아니고요? 장발정이에요. 발정이에요. 예, 예. 이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가명입니다. 예, 발정기가 좀 긴가 봐요 이분은. 그래요. 예. 그런가 봐요. 예, 날았던 등쳐먹는 사람들이 향해 발정난 듯이 포유해서 이런 말 붙인 것 같아요. 아, 사자고를. 예. 그렇죠. 옛날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하는 앞에서 일배충들 나와가지고 막 치맥 파티 벌였었죠. 치켜먹고 막 정말 얘네들은 그냥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고 싶은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리를 느껴요. 그렇죠. 그거 이 단체가 한 겁니다. 네. 치킨값을 여기서 됐나요?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단체가 처음에 이 깃발을 들고 와가지고 요거를 주도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시위 때는 일배 소환이 아니라 좀 거동이 좀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 노인분들, 중년분들 데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의감이 굉장히 투철한 분이세요. 날았던 2천억 지키려고 본협 때려치고 나온 거 보세요.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아, 이분은 그럼 그래서 네, 지금 생업을 생업을 하고 접어두고 뭔가 이거 시기하려다 딴 거 하고 막 나온 거예요. 아, 대단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분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뭔데?
보호하니까 지 나올 때 같이 온 몇 명은 지하철 무상승차한 것 같은데 노인분이 확실해요. 근데 지난해 지하철 적자가 4,200원이에요. 4,200억 원이에요. 이 사실을 정회사도 후레시면 장발정 씨가 알면 좆되는 겁니다. 아, 큰일 무상승차는 빨갱이 정책이야! 이러며 소리 지르면서 탑골 공원에 노인들 장기 두는 거 뒤집어 엎고 바카스 아줌마 바카스 빼서 깽판 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진상규명도 안 된 사람 생명에 걸린 사건에 나라 돈 아깝다고 날치는 분인데 4대강 공사를 22조 강바닥에 부어버리는 거 아는 순간 그냥 진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전국의 장발정들이 다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노인 지하철 대체 저 지원을 특히 이제 가스통 할배들은 자진해서 반납. 반납하시면 그 돈 모아가지고 세월호 인양할 수 있어요. 나라 땅 안 드리고 그럼 조금씩만 그러니까, 저 불편을 감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선량한 정의로운 분들은 아 그럼요. 하시고 자기가 나라를 위하시는 광화문에 모여서 가스비 좀 절약하시고 아, 그럼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 떡치고 보랑치고 그리고 아, 떡치 뭐? 나 잘못했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 이 새끼 이 새끼 모든 속담에 떡이 들어가. 저 새끼는 그래요. 예. 자원외교로 22조 날린 거 알며 그러나 좆됩니다. 일베 총동원 계엄령 선포하고 진짜 혁명 일어날 수 있어요. 레볼루션. 예. 나라 돈으로 왜 사이코패스 그리고 살인마 먹여 살리냐 그러면서 바스티유 감염 습격하는 것처럼 유영철이랑 강호순 목다로 갔다가 역으로 다 앞장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아, 근데, 이 정도 병신일 줄은 몰랐어 내가. 근데 지금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우리 과거걸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호랑. 아, 이 단어가 몰라? 몰라요. 아, 네. 모르죠. 그래. 예. 모른다 말해야죠.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죠. 다음 주 바른 말 고운 말. 다음 주 바른 말 고운 말을 끝으로 빡가는 구속될 수 있겠다. 네. 오늘 4대강 공사, 자원 외교, 뭐 이런 거 알면 좋답니다. 뉴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알게 되면. 속보입니다. 지금 현재 키보드를 둔 일베충 전사 10만 명이 고롱고롱 킥보드를 타고 청와대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사저에서 근무 중인 각하를 납치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끌고 가 부패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청와대 보안망이 뚫린 이유는 청와대 방어를 맡은 전경 중대장과 비서실장이 일베충이어서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이상 조시 빨딱선 일보 기자 뻥가능이었습니다. 야, 아무튼 나라 돈을 지켜주는 정의의 사도 장발정이 이끄는 자유청년연대 도와주시다. 우리가 이런 거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원 계좌 불러드릴게요. 신한은행 110-252-204212 정기정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결론, 야 너희 계좌니? 네 계좌야? 이 계좌 털었는데 20원 있으면 빡가는 계좌인 거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론, 자유청년연대가 나라 돈 빼돌린 전직 각하의 전과를 알게 되면 구국의 혁명 가능하다. 와. 이상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이었고요. 아주 그냥. 자, 네. 다음으로 2주의 불가능 바로 뛰어가 보겠습니다. 슝. 예, 2주의 불가능 거의 없답니다. 2주의 불가능은 좀 민감한 문제인데 종교를 한번 살짝 건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오늘 6월 9일에 퀴어 페스티벌에 서울 광장 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 그래요. 퀴어 페스티벌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퀴어 페스티벌 쪽에서는 꾸준히 서울시 쪽에 요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통과가 안 됐었대요. 이번에 처음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허가를 내준 겁니다. 아, 좋은 결단 내주셨네요. 그렇죠. 이런 파격적인 허가를 두고 지금 대전투를 준비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이 특정 종교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가장 많은 종교계에서 존나 대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어장. 아, 그렇죠. 이 종교계에 속한 단체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단체들은 제가 꼴리는 대로 집어온 게 아니고요. 작년 11월에 그 동성애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역 광장에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하던 그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들은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동성애자는 차별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십자군 못지 않아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십자군 애들이 그랬잖아요. 이교도는 칼로 찔러 죽여도 구원받는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십자군입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본부. 복음화. 민족을 복음화 시키자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부산. 나는 그걸 도간이.
뭐예요? 네. 네. 알아들었는데. 예, 예. 네. 어, 그래요. 그래요. 부산 기독교 보수교 단체 협의회, 네. 동성애 반대 운동 연대, 아. S더 기도 운동, 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네. 샬롬 선교회, 청소년 건강을 위한 시민연합. 청소년 건강이요?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시나 봐요. 열심히 들으십니다, 정말. 아무튼 이 중에서 이제 이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동성애는 멸망을 받을 큰 죄악이다. 네. 동성애자 한 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의료 비용과 근로 능력 저하 등을 포함해 약 6억 원에 달한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국가의 전체 6억 원? 6억 원. 예. 저 예산 300조인데 예. 몇 프로인가 이게? 어디 계산되는 애 우리 없어? 대충 동성애자 몇백 명이면 나라 하나 말아먹는 거 순식간이겠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6억 원 네. 이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둬도 그 연봉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아, 그럼 당연하죠. 이런 분이 주둥아리 놀려서 평생 먹고 사는데 드는 돈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죠. 목회자님이신데. 이분도 집회하실 때는 슈어 58 마이크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뭐예요? 저 집회용 마이크 있어요? 12만 원짜리 있습니다. 네. 그래요. 중고나라에서 8만 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신도하고 떡칠 때는 최소 4만 원짜리 대실. 아,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 아, 위험해요? 그럼. 아니, 왜 사이좋게 떡을 만들 수도 있잖아. 떡매로 쳐가지고. 빡가능이 옆에 있다고 떡을 다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위험해.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실명이 나왔잖아. 실명이 나오고 떡 얘기를 하면 마이크까지만 가자 그러면. 마이크까지만 마이크하고 아니면 이름 삐 처리해도 되고요. 그래요. 처리. 그래. 어디서부터 가야 되지? 이거 다 살릴 거니? 해보고 살리면 재미있긴 하겠다. 씨발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진짜? 가보죠. 그냥. 네,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그래요. 어쨌든 이분도 이제 뭐 저기 들어가시면 뭐 착용하실 텐데 그런 것도 다 돈 주고 사는 거란 말이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이신지 무려 동성애 혐오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노래 내용이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제목이 동성애 반대 훌라송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게 이분들이 있잖아. 네. 그 지난번에 그 주미대사 습격 사건 때 부채 춤췄던 그 팀이야. 아 정말? 그 이렇게. 만사고 있는 아줌마. 그 아줌마 또 나왔어 이번에. 근데 나 정말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한 대사가 동성애자면 어떻게 되는 거지? 좆되는 거죠. 좆되는 거구나. 좆되는 거죠. 좆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의 믿음과 신념을 위해서라도 네 주미대사가 동성애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음원은 제가 구하지는 못했고요. 가사만 굉장히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거 종교 경전이니까 굉장히 엄숙하게 한번 읽어보죠. 네. 동성애는 물러가라 훌라훌라 변태 악행 물러가라 훌라훌라 여자 사위 쫓아내고 남자 며느리 물리쳐라. 뭔 소리야 이게. 네, 다음 가사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똥구멍은 똥 싸는 곳 아니었던가. 똥구멍에 넣는 것은 똥보다 나빠. 똥보다 나쁜 것은 불로 태우지. 동성애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다. 내가 쓴 거 같은데. 나 여기서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거 진짜 있는 노래예요. 똥구멍 똥 싸는 건 아니었던가. 그것도 있고 떠오른 멜로디가 있어요. 동성애는 물러가라 훌라훌라 대학생 물러가라 훌라훌라. 진짜 그거 진짜 그 나도 멜로디. 나도 왜 천일 동안이 생각난 거야. 남자 며느리 물리쳐라. 그거 맞아요? 혹시 거기서 나온 분이세요? 내가 만든 거 같은데. 동성애. 아주 그만해. 대충 이런 내용인데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 전투력을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뭐 넣기도 전에 전이만으로도 싸버릴 것 같아요. 이분들은 동성애자 보는 거 생각나는 게 딱 하나인가 봐요. 학문 성교만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성애자를 바라볼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게 동성애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디서 불법이냐? 성경에서 성경이죠. 불법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성경에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냐 하면 레위기라는 곳에 딱 두 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동성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내가 어렸을 때 웬 기억이 난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뻘짓하셨네요.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성을 문란하게 가져가지 말라는 뜻에 오히려 더 가깝거든요.
물론 뭐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백보 양보에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칩시다. 그럼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까? 물론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아니거든요. 종교 경쟁 가져다가 법전을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것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기독교 영화만 봐도 십계명에 나오죠. 예. 십계명에 나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의 마누라 건드리지 말라고 나와 있죠.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근데 남의 마누라하고 떡 치시다가 남편 들이닥치니까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사신 분이 계세요. 에어장이죠. 그래서 이분 게임 캐릭터로도 있어요. 능력은 하늘을 나는 능력. 서식처는 에어컨 실외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한기총의 이분이 대장. 한기총의 공동 회장까지 해주신 분이세요. 한국의 불륜 6걸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불륜 6걸은 또 뭐야? 불륜 6걸 있어요. 이분 이 불륜 6걸 이분들이 한국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네. 다른 나라 기독교는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만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요? 이분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제대로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인들 빤스 내려. 그렇죠. 내리면 내신도고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똥이다. 똥이다. 이런 거지. 이런 거죠. 아무튼 이런 진짜 대박 쪽팔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한 짓이 뭐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태스크포스. 돈도 많나 봐요. 이게 돈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당에 동성애자를 서로 사랑하는 게 불법이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남자 동성애자들 보는 거 솔직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보기 좋지는 않죠. 그게. 아 남자는 사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워. 되게 많이 찾아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엑스아트. 스펠링이 LES 이렇게 시작하죠? 네, 아무튼 그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영상미가 참 뛰어나요. 엑스아트는. 아, 예, 맞습니다. 그 그리고 회사는, 화질도 좋아요. 화질도 좋고 뭐라 그럴까 그 심도와 그 깊이가 그 감각이 오롯이 전해지는 감각은 한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지금 아니, 15도로 시각. 네. 시발놈. 아무튼 박세롬이 그렇게 꾹꾹 누르고 꾹 누르고 들으면 이런 얘기 시작하자마자 빨리 목소리를 깔자마자 갑자기 손을 지그시 귀에 들어가더니 쑥 집어넣치더라고요. 이어폰을. 내가 목소리가 괜찮아. 아니 그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엑스아트? 엑스아트는 어떤 울트라 HD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컨텐츠다. 미디어 컨텐츠 제작 회사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 아무튼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이 주의 불가능은 이겁니다. 제발 니들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씨발 니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 주의 불가능 잘 들어봤고요. 바로 이 주의 아리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이번 주 아리송은 애국삼법 발입니다. 애국삼법이 뭐냐? 이게 뭐예요? 난 처음 들어. 무궁화. 애국가를 국화와 국가로 명문화하고 국민 의례를 법률로 제정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아리송을 때리는 바입니다. 안 때릴 수가 없겠는데요? 요즘 시대의 애국삼법이라니요. 그러니까 좋아. 야, 무궁화를 국화로 만든다고 쳐. 좋아. 애국가 뭐 안익태가 만주국 축전곡 같은 일본 찬양곡 썼다지만 100번 다 양보해서 애국가 국가로 정해. 오케이. 애국 애조치 늘어나나? 국가를 더 사랑하게 되나? 태극기 개항식 때 사이렌 소리 울려가면서 전시 분위기 딱 만들어놓고 길 가는 바쁜 사람 세워서 하강식 격려하면 창조적인 성진국 반열에 올라? 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 이게 내가 벌써 꽤 오래 하던 짓이잖아. 그럼요. 그거 한다고 우리가 선진국 된 거 아니었잖아. 내가 품통이 터져요. 이 병신들 각하 눈치 보면서 똥꾸녕이나 촛발 생각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에 저 맹굴수도 창원 마다 밑에 있는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9명의 아이들 그거부터 건지라는 거예요. 애국은 사실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이 병신들아 니들이 그렇게 동경해마지 않는 미국 보세요. 미국 대단하지. 군인 민간인 가리지 않아. 자국민 위험에 처해있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라도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눈치 안 보고 기어코산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럼요. 기어코 구출하죠. 쪽팔린 게 무슨 소용이야. 60년 전에 봐야지. 6.25 전쟁에 묻힌 사망자를 아직도 우리 산촌에서 찾고 있는 나라가 그렇죠. 미국입니다. 우리는 안 찾아. 근데 영화 있잖아. 라이언 일병과 하기. 이 새끼야. 자매품 딸딸이 일병 구하기도 있어요. 그래요. 애국심은 나는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애국애조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니들이 그렇게 빨아제끼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은 겁니다. 달러들 괴롭히는 야동 규제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애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사랑할 수 있게 퍽퍽
폭력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서로 사랑하고 섹스해서 애 낳고 살 수 있는 나라, 그 편한 나라를 만들면 우리 야동 보라고 그래도 안 봐. 섹스할 시간 모자란데 누가 야동을 봐요. 벌써 애국은 태극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애국가를 사절까지 외워서 부른다고 애국이 샘솟는 게 아니라고 이 병신들아. 맞습니다. 병신한테 병신들은 소리를 들어도 이 병신들아 싸이드레든 병신들아. 어? 문장이 정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어려운 얘기 아니가 내가 씨발. 애국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때 나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뜻을 따를 때 나오는 거고 국가라는 틀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나오는 거죠. 나오는 이 평신으로 씨발들 아우 내가 아니 내가 뒤에 욕을 길게 썼는데 이거 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요. 아 몸살이시는 건가요? 그리고 예, 이제 와서 저 듣는 청취자 새끼들. 아. 니들도 그래요. 저 새끼들이 애국 삼법 같은 족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는 거는 니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만해서예요. 우리가 만만해서기 때문이죠. 어? 우리가 만만해지지 않으려면 천천히 할까요? 네. 아 죽어야지. 씨발 죽어라 씨발. 이 와중에 그런 씨발. 내가 빵가루한테 졌다. 우리가 만만해지지 말아야죠. 나 같은 병신이 나 같은 병신 같은 놈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희죽희죽 웃지만 말고 진짜로 나갑시다. 광화문 오늘도 종로를 거쳐서 왔는데요. 그 차가운 바닥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진실 규명을 외치면서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서울에 살면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찾아가서 응원하고 오는 그렇죠. 사람이 됩시다. 따뜻한 빵이라는 것씩. 이상 이번 주 아리송 애국 3법 발의한다고 애국의 조국이 되냐 안 되냐 진짜 아리송하다. 이상 그럴 거리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잠깐만요. 흥분하셨네요. 아 근데 네. 우리 병신같이 하기로 해놓고 혼자 이렇게 멋있는 얘기하면 어떡해요? 왜 진지해? 그러니까 아니 저번 주에 그 오학기 씨가 껄림 멋있다고 한번 하니까 본인 이미지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 걸리셨어 그거 한마디 때문에. 아 근데 세월호 얘기 안 돼 내가. 아,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하더라도. 맞아.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빡가는 또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졌어. 우리가 만만하니까 네. 천천할까요? 이 씨랄하더라고. 저 새끼가 네. 세월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아 근데 웃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웃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 세월호 가족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네 그렇죠. 우리도 씨발 만만해지지 않게 힘내봅시다. 자 다음 2주의 개새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잠깐. 네.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한 시간 했어요. 56분. 우리 많이 했어요. 분량 너무 많아. 2주에 개새끼 하기 전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네. 지금 기 다 뺐어. 나 너무 너무 흥분했어. 아 나 저 아 저 배고픈데. 밥 안 드셨어요? 밥 아직 못 먹었어. 우리 뭐 샌드위치라도 하나 먹다. 죄송합니다. 편집하다가 배가 고픈 관계로 핫바나 핫도그나 소세지나 먹어야겠습니다. 박세롬이 성녀의 음성과 신규 코너는 이거 먼저 쳐들으신 후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밤늦은 시간까지 편집하다 배가 고픈 PD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슝슝슝.